너의 경우는 좀 이렇게 서킹하자,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정복하자라는 뜻에서 서프터 피리어드라는 STP 이름을 지어서 엄마 인터뷰 했잖아. 저희 팀은 쌩약골 팀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초경기 여자 청소년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초경을 맞이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자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스티커를 붙여서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만든 사이트로 유입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만들었고, 저희가 컨택한 4개 기관 외에도 20곳에서 현재 화장실 스티커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배포도 하고 있고요. 또 솔루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털어놓아서 온라인 챗봇을 개발해서 친구들의 고민을 바로바로 답해줄 수 있도록 챗봇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는데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루션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또 필요했던 부분이 뭔지 실감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좀 더 폭넓게 가지게 된 게 성장하게 된 점인 것 같습니다.